뽑힌 얘기가 뭐였지? 감사합니다. 보다가 갔어. 여기 직원은 보다가 갔다고.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요? 나도 너도 나왔는데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많이 보고 있어. 네? 네. 아 근데 아까 튕겨가지고 50명 빠졌어. 50명 빠졌다고? 몇 명이고 지금? 지금요? 망했어요. 망했어? 네. 15명? 아니요. 349명. 15명. 353명. 진지하게 하라고요? 그 뭐야 진지하게 하라. 진지한 거? 네. 그래 대본 줘야지. 대본 안 갖고 있어? 조폭이다. 명장면 같은 거. 대본. 그거 저는 그렇게 준비한 게 그거죠. 뭐? 길래? 네. 나 그냥 진지하게 준비. 전화한다 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그런 거? 그런 거 할까? 그거 뭐 엄지와진 남자 거죠. 네. 여자 거. 저는 신세계랑 내부자들 이런 거 봤어요. 어 뭐 어디? 드라마예요? 드라마로? 배드신. 뭘 배드신이야. 12살 차이, 12살 차이. 그래. 그리고 가정도 있으신데, 애기 있어요? 애기는 없어요. 아, 그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배우시는 분이에요? 예. 네. 아, 와. 얼마 전에 1탄으로 하고 왔었어요. 1탄. 아. 전에 2탄 하는 거. 아, 라이어 1탄 네. 하고 2탄. 라이어 하시면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 전에부터. 그 전부터. 와, 떤다. 아. 대학로에서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네. 아, 그러면 KNN은 어떻게 이게 그냥 아, 장소만 빌린 거예요? 장소만. 장소만. 아. 네, 여기 약간 라이어가 이제 부산 쪽에 올 때는 KNN 극장에서 하는 걸로. 아 그러면은 라이어 연극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 그 짤막하게. 그... 선생님 부분만. 선생님이었어. 네, 선생님. 언제부터? 연기 배우러 왔으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부분. 아 그러면 내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할게? 난 막 움직이는 거 하고 소리 지르는 건데 어떻게 하지? 뭐 어떤 걸 하지? 그 이거 소품들은 뭐예요? 이게 이 설정이 여름에 이제 난 이제 아버지 모시고 바캉스 가는 네네. 길인데 이제 친구가 네. 친구가 이제 20년 동안 바람 피는 걸 숨기다가 네. 애기를 각자 집에마다 애기가 한 명씩 있는데 걔들 둘이 만난다. 아, 네네네. 인터넷 채팅으로. 그래갖고 이걸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 나보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아, 난 아버지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아, 도와달라고. 그럼 친구분이네, 그게. 그 두 집 살림 하는 그 아빠의 친구. 친구. 아. 뭐 원에서도 도와주고, 지금 1탄에서도 도와주고, 2탄에서 도와주고. 아. 친구랑 되게 너무 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아. 그 정도로 친한 친구. 이렇게. 그러면 두 아들이랑 그 딸도 아는 거예요?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뭐 만나게 되면 모든 게 탄로나니까 네. 막아야 돼. 아. 그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막 움직이고 막 되게 많이 움직여. 죽을 것 같아. 할 때만 통할 것 같아. 막상 여러분 라이어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라이어구만. 네네 라이어가 재밌고요. 원래 라이어가 엄청 유명한 연극이지 않아요? 그렇죠. 국민연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네. 예. 20년 동안 이렇게 오픈런으로 하는 공연이 국내에는 라이어가 유일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공연이라서 아마 연극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연극 그냥 라이어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것도 많이 봤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안내상, 뭐 우연, 이종혁, 정재영 뭐 다 했었습니다. 실제 만나본 적도 있으세요? 아, 지금 뭐 술집에 술 먹고 계신 거에서 옆에서 살짝 구경만 한 적은 없는데. 아. 저 선배님 라이어 있습니다 하고 하면은 안 받아줘. 그러면 진짜 제일 친한 배우는 없어요? 진짜 실제 배우? 실제 배우? 지금 얘기해도 되나? 네. 허정민이라는 배우가 네, 있어요. 알아요? 네. 아, 그, 어떻게 알아? 그 또해요. 또해요. 네. 또해에서 애리 친구, 애리 네, 동생으로. 알아요. 네. 그 형이랑 예전에 같이 공연 한번 한 적 있어가지고. 친해요? 연락을 하는데 네. 잘 안 만나주더라고 요즘에. 요새 조금 잘 나가신다. 아니, 잘 나가서가 아니라 이게. 그 형 쉬실 때 저는 일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강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강성 네 김강성이라고 가수 그 야인시대 부르신 분이랑 같이 공연도 한번 해서 그 형이랑 좀 친해서 좀 한 번씩 보고 와 연예인이시네요 그러면 아니 조밥이에요 조밥이 조밥이에요 조밥이에요 그럼 뭐 일단 이게 연기를 배우는 걸로
한 거니까 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요? 저는 근데 뭐랄지 약간 우는 거 이런 거는 잘하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상황이 들어와야서 연기를 하는 거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연기가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더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거라도 상황,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뭐 만난다고 했을 때 계속 고민했었던 게 뭘 얘기해주면 참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원래 뭐 음악을 하는 사람 보면 음악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음악성, 와, 저 사람은 음악성이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래퍼든지 누구든지 이제 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별론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악성 있는 친구들이 만든 노래는 다르거든. 네네네. 그게 음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노래를 그러니까 진짜 음악을 많이 들어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 음악성이 쌓이는 거고 연기력이라는 것은 뭐 연기력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면은 연기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한다고 해도 별론데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게 이 연기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물어본다고 했으면 나는 그렇게 문학성이 높아야지만 좀 그런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도 많이 읽고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는 대신에 좋은 책들과 좋은 영상들인가 이런 걸 많이 봐요. 아. 그리고 현대 이것도 얘기하면 전화 올라오나? 현대에 있는 지금 시각적인 거 근대사 같은 것도 많이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현 시점에 있는 상황 아니지? 아, 네. 현 시점에 있는 상황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70년대, 80년대는 진짜 낭만이 가득했다고. 네. 근데 그 시절이 진짜 많이 타협당하고 많이 얻어맞고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낭만이 더 많았던 거. 낭만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낭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이게 직결돼야지 그걸 좀 받아들이면 더 좋은 연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따라하는 것도 좋고 막 깽냥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다 좋은데 좀 더 진지하게 하려면은 문학성 같은 거나 문학성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부라기보다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잖아. 그냥 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웹툰이라든지 네. 저도 책을 좀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웹툰을 많이 보는데 웹툰도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문학성 있는 진짜 어린 친구들인데 와 이걸 썼을까?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린 친구들 이런 거 써? 그런 걸 한번 읽어보면서 또 뭔가 나에 대한 문학성도 키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됐습니다. 뭔가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거를 좀 크게 만든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기본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저도 약간 왜냐면 저도 안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 연기를 그런 거 이렇게 나와서 배운 거라고 밑바닥 출신이에요. 밑바닥 뒷골목 출신이라고 아, 뒷골목 출신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바닥이 좀 착착착착 쌓여있으면은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뒷골목이든 밑바닥이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좀 그런 걸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막 엥엥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진지하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뭐 마무리 어떻게 할 건지. 안녕. 네. 이거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죠? 이거 마지막에. 감동적인데 약간. 아니, 한 말도 안 하고? 응. 그냥 얼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배우들 만나면 이쁜 배우들 많아. 배우들? 네. 리플에 좀 부상수행 같은 거 아니야? 아, 진짜요? 좀 서가지고 팬분 좀 하나. 아, 서가. 그러면 이제 빌라인을 하든지 시트도 안 됐다니까. 뭐하지? 그러면 곡성을 제대로 하죠. 그냥. 아니면 그거 월마면 돼. 그거 할까요? 송혜교? 원빈 하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아. 다른 거? 그가 앞에 이제 오프닝을 곡성을 이제 하기 잘 공부 안 했을 때 했으니까 공부 좀 하는 시스템에서 곡성을 하는 걸로? 이제 각도까지 이제 보고 우리 이제 좀 여러 나눈 다음에
제대로 완극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분량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연극 연기하는 거 오프닝이요? 살 너무 많이 빠져. 아 근데 해도 돼요? 뭘? 하면 안 되겠어. 걱정하죠, 걱정. 걱정이요? 밥도 잘 먹고 저 나이 차이도 많이 많이 딸려. 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뭐 회사가 아프고 제가 빨리 차. 말해 이러면서 그렇게 있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돼요? 안 돼요? 네, ASMR 하고 벌칙으로 쓰게 할까? 어떻게 해서? 고민도 쓰는 거라서 여러분 머리 보시면서 은지씨 네? 이거 아까 나한테 금액한 걸로 한 거죠? 네네 이거 여기 다 찾았어요. 피디는 날 안 먹방하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짜증기 해서 손도 바꾸면 되니까. 손도 안 주고 촬영시키네. 이거 하시. 옷이 중원이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원이냐고. 옷이... 무엇이! 그게 중원이냐고! 지랄이라고 지랄이라고 나는 그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이 자료화면이 나가고 디졸브 되면서 색감도 똑같이 그냥 조절을 하면 되고. 네네네. 그렇게 그거 하고 마지막 좀 진지한 이야기 하고. 네. 진지한 얘기 했으니까 그게 뒤로 가고. 사연을 보면서 두 사람 막 듣는 연기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엔딩부터 찍죠. 엔딩 연기하는 것도. 이걸 엔딩 연기. 아, 머리 뭐 이렇게 다 찍어 보고 싶지. 다 찍어 보고. 웃는 거 되게 좋아해. 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해도 저도 연기 더 봐야 되면 더 봐야 되고. 시간 필요하시니까. 저 뭐 그냥 앉아있는 거 있으면 누르고. 아니 이거 똑같이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힘을 하셔야 되니까 아버님 오른쪽에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정말 이럴게요? 유효 아버지에게 무엇이 중요해? 정말 이럴게요? 아 해볼까? 아 오늘 뭘 봤는지 얘기해봐. 어. 너 정말 이럴게요? 그게 뭐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내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 해봅시다. 사람 할까요? 아 얘 효진이 오늘 450. 내가 맞춰볼까? 잠깐 좀 맞춰볼까요? 네네. 효진 너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뭘 말이요?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중요하지? 무시 중은냐고. 무시 중은 뒤. 무시 중은냐고! 무시 중은지도 모르겠어. 아, 그 다음 가자고. 그냥 준비하고 있어, 제가. 이거 영화처럼 좀 찍을 수 있을까, 샷 좀. 나눠서? 어, 나눠서. 이거 약간 패러디처럼. 그럼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쪽에. 아, 이렇게? 네네.
아, 다 나오려고. 지 나오려고. 아, 이거, 그거, 편집할 때는 좌우 반전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더, 이렇게 있으면 돼요. 네. 좌우 반전은 다 바꿔서 나가는 건데? 아니, 이거 방송에 나올 때는 완전 뒤집어졌다. 그러면 영상이랑 똑같이 하려면. 그, 이렇게 할까요? 이쪽으로 아, 이렇게요? 잠깐, 어차피 애플리가 방송 안 쓸 거예요, 이거를. 제 캠만 쓸 거예요. 아, 할까요? 네, 어, 요걸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보시면 되겠다. 형준이는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요. 잠시만, 잠시만. 아, 반말. 괜찮아요, 다 반말하시죠. 형준이는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요. 뭐 했는지 말해봐요. 다시. 효진이 너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뭘 말이요? 정말 열게요? 무시? 무시 주원디? 무시 주원이라고. 여기서 네. 이걸 할 때. 네. 이걸 할 때냐? 네. 얘 바로 째려봐. 아, 이렇게 바로 무시, 이렇게. 무시. 무시 중원지. 가만히 있다가 한번 타다가, 무시 중원이냐고. 이렇게 아마 했을 거야, 얘가. 네네네. 그래서 하다가, 너, 어, 야,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무슨, 이때부터 약간 화가 나있어. 네네네. 시작부터 화가 나있어. 지금 목소리, 톤이, 무시, 어, 무시 중원지. 처음에 귀엽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것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것처럼. 아, 알겠어요. 무엇이 중원지? 뭐를 말이요?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이렇게. 네네. 잠깐만, 뼈때리 좀. 아, 근데 다른 벨박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잡고 만든 쭉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지금 좀 연습을 하든지. 네네. 무엇이? 아, 네, 그럼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있다가 해보세요. 오늘 뭐 했어? 무엇이? 정말 이럴게요? 무시 무시 중원디 무시 중원이라고 무시! 이것도 봐봐 이게 딱 아니 이거 네. 제대로 한번 해봐 이거 잠깐 이 화를 많이 나셨으니까 여기다가 무시 중원디 무시 중원이라고 무시 중원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하나, 1, 2, 3으로 되는데 네. 1, 2, 4, 5이야. 1하고 9가 갑자기 9로 가버리면 네네네. 네. 무엇이 중원지? 얘가 대사를 옆에서 어? 어? 이렇게 한번 할 테니까 이거 받으면서 1, 2, 4, 4. 5, 8 이런 식으로 쭉쭉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야, 호진이는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무시 정말 이럴게요? 무시 중원디 무시 중원이라고 무시! 무시 중원디! 무시 중원지도 모르면서 캠으로 내긴 왜 캠으로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 더 처음에 무시 중원지 할 때 끝에가 네. 너무 귀엽게 나 무시 중원디 무시 중은 뒤에 무시 중은 뒤 아 무시 중은 뒤 이렇게요? 네, 그냥 떨어뜨려 무시 중은 뒤 이렇게 하면 귀여운 느낌이 나니까 차라리 화가 나잖아 네 뭐 무시 중은 뒤 무시 중원이냐고 무시 중은 뒤 뭐 이렇게 딱딱딱 너무 무서워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약간 카메라로 찍고 뭐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좀 이건 스킬이니까 호흡적으로 네. 착착 뭔가 쌓여져 있는 느낌을 보임으로써 이 사람들이 아 제가 열받았다는 걸 더 느낄 수 있으니까 사람들 그냥 본능도 연기하면서 내가 더 화내는 게 느껴지니까 더 화낼 수가 있고 상대방도 리액션을 할 수 있고 그럼 귀엽게 하면 어? 귀엽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무엇이 좋은지 어 귀여워 이렇게 되니까 그냥 화내면 이렇게 되는 리액션을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카트로 나오면 예쁘게 나올 거예요. 되게 좀, 아, 그래도
프로구나. 그런 프로처럼 보일. 알겠습니다. 수신료는 나가는 거니까 사람들도. 할까요? 완전히 이제 진짜로? 네, 진짜 진심. 콘서트를 한번 찍고? 응, 그러니까 한 세 번 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이제? 네. 뭐라고? 할 수, 이제? 효진이 너 오늘 뭐 했어? 무엇이? 정말 이럴 겨?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괴물을 내게 왜 괴물?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더 좋아하지. 더 좋아하지 못했어. 네. 아마 세 번째 찍었을 땐 더 제일 좋을걸? 효진이 너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무엇이 중헌이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캠을 이상했어요? 아니 괜찮아. 진짜 이제 배우님 내 리액션만? 어, 일단 대사 좋겠다. 네. 효진 너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무엇이?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캐물어 내게 왜 캐물어? 아 근데 진짜 눈까지 동공까지 연기하셨어. 동, 아 동공까지 네. 화나셨어요? 마동석 형님 예정화랑 열애설 터졌대요. 어? 아니, 지금 장난해. 내가 마동석 닮았다 얘기했는데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평가 좀 해주세요. 나 좀 끝났어. 아, 이거 아까 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 전체. 아, 이 프로그램을? 아니요. 뭐, 이 양은지. 아, 이 친구를? 저를요. 아, 친구를? 뭐지, 좋아. 다시 하는 토크쇼인가요? 마리테리구나, 이거. 아, 좋아. 사실 이게 좋아. 가진종잖아. 그럼 뭐 혹시 뭐 개인기 이런 거 있으세요? 개인기? 네. 춤추고요. 춤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하고 뭐 이거 오랜만에 송강호 한 마디 송강호? 그 K&S 했는데. 네. 진짜야? 에이 거짓말이네 안 들었네. 송강호 국밥 먹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국밥 사줄 거야? 아나나나나 국밥 사드릴게요. 그 변호인에서 네. 그 이제 각도원이랑 하는 신의 국가 법정신 법정신에서 네. 국가가 뭐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 네. 내가 하는 데서 해볼까 네. 네 해주세요. 국가 당신 변호사라는 양반이 국가가 뭔지 몰라. 변호사라는 양반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똑같다. 여기까지 말하라 그랬어. 남들 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했어. 짧게. 똑같다. 똑같지. 지금 진지한 연기 말했잖아. 파내는 것만 했는데. 네. 웃긴 거 아까 했잖아. 아 형님! 이거 왜 안 일인겨? 야 이거 왜 안 일인겨? 야 이 핸드폰이네! 이 카메라 이거! 요런 거. 그러면 웃기는 게 웃기는 장면을 딱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면? 네. 그럼 아까 그 발칙한 로맨스 그거 살려요. 발칙한 로맨스요? 내가 부끄러워서. 콘돔 나가도 되나 여기서? 안 되죠. 안 돼? 아, 이게 있는데 콘돔 있으면 감독님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야간 콘돔이 하는 건데요. 이게 밤에 죽이는 겁니다.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야간 도깨비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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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의 한 연극의 일부분이었어요. 연극의 일부분이었어요. 연극의 일부분이었어요.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재밌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음란해가지고 자객이래. 네. 여자들 다 여자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다 좋아해요. 아... 근데 저는 네.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예. 야극, 연극배우 완전 야극배우. 야극배우. 나타났다가. 짠! 아, 이 연극 되게 재밌는데, 김수란 씨가 안 줘, 다시. 좀 연극하고 싶다, 그거. 재밌는데. 저는 그거 본 적 있어요. 아, 이런 거? 이런 뭐요? 거? 연극, 너 오늘 공연 볼 거예요? 네. 여기 공연 중에 나오는 건데, 나온 거 말고, 원래 아재 개그 비슷한 거. 여러분들, 혹시, 태권부위가 맨날 악당들이 당해가지고 박사님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마그마를 줬어요. 마그마를 버튼으로 마그마 나온다고. 근데 이제 악당들한테 당하기 싫으니까 이제 태권부위 받아가지고 악당들 처차를 가요. 근데 악당들 막 맞으니까 그걸 누르면 박사님 주신 마그마다 눌렀어. 그다음에 박사님이 나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뭐였어요? 내가 마그마. 재밌어. 이런 거. 이거는 뭐 머리가 세 개인 사람. 네? 머리가 세 개인 사람. 몰라요. 헤드셋. 하나, 둘, 셋. 헤드셋. 저만 즐거웠네요. 예. 요런 거, 요런 느낌? 요런 거 재미없어요? 재밌는 거 말했다가 해야 된다면. 얘가 이제 애드립 할 때 네. 좋은 연기. 관객 반응이 안 좋다 이러면 더 안 좋게 할 수 있는. 그냥 아예 선물을 끼얹듯이 그냥 얼려버리는 아, 재미없나?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할 때 아차 재미없었구나 완전히 확신 줄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하면 좋게 어? 막 그만 이봐봐 젊은 사람들 나중에 공연 보면 크게 웃을 거야? 공연 배우고 크게 웃을 거야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한테 두개 이제 라이어 티켓 어. 주실 수 있어요? 한 네 장 정도만 주시면 어, 네, 세 장? 세 장. 어, 세 장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그럼 네, 만들죠. 뭘 만들죠? 이벤트를. 아, 라이어로 삼행시. 아, 어, 좋아요. 라이어 삼행시. 근데 어차피 그 라이어 그 티켓이 있으면은 부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서울 사람이면은. 부산 사람 한 대만 드릴 거예요. 아니면, 네, 아니면, 아니, 서울 사람도 당첨되면은 네. 내가 주면 되잖아. 어! 어, 서울에서 하면 한, 할 때 주면 되니까. 어, 전화번호랑 이런 거 남기면. 어, 예. 그, 하면 오~ 되지. 라이어라는 브랜드로 나와도 되죠? 그, 내가 연극하는 건데, 나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야? 라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삼행시 바로. 나가. 야, 이 새끼야. 잠시만. 라면은 이렇게 끓이면 맛있어. 어머니가 끓여주세요. 뭐야? 뭐하냐? 아 라면은 이렇게 끓이면 어머니. 네. 라면 먹었다 이슬이랑 어제. 어 어머니 라이어. 아 이 별로네 이 사람들. 진짜. 원래 아 아프리카 TV 드립 최고라고 했는데. 라이터가 어 없다 어 어쩌지? 아. 왜 웃겨요? 어 괜찮은데? 나가 있어 이제 제발 뭐야 라이어 보러 갈래 이렇게 재밌는데 어디서 하는데? 어? 괜찮네. 라이어 보러 갈래? 어, 어디 이렇게 재밌는데. 어 이거 괜찮다. 어디서 하는데? 이거. 오. 오.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웃음 예쁜. 다른 거. 한 명, 두 명? 저... 세 명 드릴 거, 세 명이요? 세 명. 너무 가까이서 찍었는데. 뭐 없나? 장사하냐? 알아, 장사하냐? 장사하냐? 라이어 이제 태물 어 안 가 야 이 새끼 참여서 조조하단다 아 끝났네 라이어 이제 태물 라면 먹고 갈래 어 안 가 태물 수고 어 안 가래 라면 이쑤시개 어묵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아, 재밌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거 게시판에 쓰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줄일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죠? 나는 이제 양방을 떠나야 된다. 나간단다.
이즈키 너무하다고 전해주세요. 보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까 길이 없네. 그거 한 명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괜찮, 이것도 괜찮은데? 그거 팔 그거 아, 안 될 것 같아. 그거 아까 또 전화 올 거네요. 혼자 봐요 그러면. 또 전화하죠 방송하면은. 그러면 방송하고. 네. 이것만 하든지. 양팡도 가버리네. 양팡도 이제 갔네 갔어 이러면서. 성지루인데 약간 잘생긴 성지루 같은 느낌. 어 있다 성지루. 각도원 제일 많이 보이시는데. 아. 스윙스 두 사람은 스윙스. 이모컵은 약간 각도원. 현진영 나도 현진영. 아 현진영 얼마인데? 죄송해요. 신해철. 어. 이수 김수영. 어. 다 있네요. 최준석 아 최준석 최준석 또 있어. 최준석 닮았어 최준석. 저는요. 우리 사촌 누나? 뭐 엄청 기대하면서 내한테 물어봤어. 준서가 야구하러 오면 뭐 하는데? 최준석 닮았다니 말 들어. 최준석 살짝 잘생겼는데. 아, 노사연 인성 드립이나 나도 저번주에 말했어. 노사연 좀 그만하세요, 진짜. 아, 노사연 누나를 닮았네. 아니, 아니. 저번주에 화장. 화장을 받았었는데, 진짜 노사연처럼 받아가지고. 그니까? 얼굴이, 원래 기본 얼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돼? 네? 아 근데 좋아? 또 이렇게 좋아하겠다.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뭐 하면 이제 뭐 할까요? 뭐 하면 돼요? 뭐 길라임 해? 끝났네 아. 4시 20분 엔딩 일단 총평 엔딩하고 네. 길라임 패러디는 네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길라임? 우리는 찍고 여기는 안 찍고 뭘 더 할까요? 공중파가 또 못 나가잖아요. 일단은 어떤 걸 주셔야 되냐면요 진단은 제 연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연기 이런 게 나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원래 하루 동안 언니랑 지금 약간 짧은 시간 하시는 중에 어떤 친구 같아요? 스무 살 지금 좀 유쾌하고 나서 핸드폰도 있고 좀 오늘 방송 잘 안 나와서 좀 짜증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요새 좀 많이 말려요, 근데 저도. 아... 저도, 네. 최근 한 달 동안 좀. 양봉 연예병 걸린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왜 이러세요! 아, 저도 스트레스 받네. 그건 아니고. 양봉 연예병 걸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응어리 같은 게 졌다고 해야 되나? 예? 네? 네. 마음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제 이 응어리를 풀어내지 않는다. 연예인 퍼펙트다. 조용히 하세요 진짜로. 뭔 연예인 퍼펙트. 뭔 팩트예요. 그 뭐를 나중에는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연예인을 하고 싶은 거. 아니요 저는 원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과. 울산 대학교 네. 디자인과. 그림 안 그리고. 울산 대학교. 16학번. 원래 오빠도 진짜 울산에서 많이 놀았는데. 아 울산 출신. 네 울산 무구동에서. 네 저 무구동. 술 많이 먹고, 그 싸우고, 아, 뒤에서 많이... 맞고, 아... 피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아... 원래 울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울산. 아... 그냥 울산. 뭐 그러니까 원래 뭘 하고 싶은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을 하면은 연기력을 꼭 해야 되나? 연기 안 나와줄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근데 유쾌하게 살고 싶고 이런 방송을 같이 계속 한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니까. 근데 좀 더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좀 그냥 좀 더 뭔가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번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센스가 있으니까. 원래 연기자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 진정성, 성실함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솔직히 센스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말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한번 얘기해도 아 그렇게 하면 되겠는구나 라고 해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 오늘 아까 전에 곡성 그거 할 때 바꿨어요. 바꿨지. 바꿨으니까 좋아졌다고 얘기했지. 아... 원래 뭐 화를 내는 단계도 뭐 기분이 좋은 것도 단계가 있고 뭐 기분이 안 좋은 것도 단계가 있으면은 화남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어 처음에. 네. 연기를 할 때도 무조건 소리만 지르지 누르는 사람은 없어.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화났을 때. 아,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 화를 다 표출하지 말고 조금은 누른 상태로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폭발할 때 더 시너지가 크니까. 거의 한 만약에 6까지는 누르다가 갑자기 10에서 터트리면은 엄청나게 화기를 느끼죠. 화내는 모습.
우는 거는 어떻게 울어야지 효과적으로 울어야지 사람들한테 더 와닿을까요? 눈물을 쏟아버리면 네. 이미 자기 혼자 이 감정을 다 해소해버린 거기 때문에 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머금는 게 제일 아, 그 눈물이 제일... 떠지려고 해도 이렇게 딱 하면서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거잖아 네 그 말고 이제 눈물을 흘리려고 하기 전에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감동을 받는 느낌이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게 그냥 좀 머물고 있으면 네. 가지고 있으면 더 아. 슬퍼 보이고 뭐 사왔어요? 아, 뭐 사온 줄 알았네 뭐 그런 느낌? 뭐 그렇게 다가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슬픈 영화를 보더라도 눈물 막 우는 것보다는 진짜 막 그 사람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려고 하는 게 많으니까 네. 눈물 고민이 또 많아요. 그게 더 괜찮아요. 눈물 연기 한 번도 안 만든데. 아 저요? 우리 핀 좀 없을 수 있죠 중간에. 없어요. 있지. 아 핀이 안 되나? 공연장에 핀이 없어가지고. 아. 저는 이거. 아, 저는 이거예요. 저는 오늘 수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기를 배우러 왔는데 연기가 아닌 제 감정에 대한 아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갔나? 뻥치지 마. 너무 갔나? 작가님이 보고 계시다 사실, 고개를 돌리세요. 너무 갔나? 갑자기 인생 너무 갔나? 양 선생이 양준혁 인터뷰인가 이러네. 뻥치지 말라. 연예인병 맞네. 아니, 연예인병이네. 연예인 할 것 같은데. 아니, 야 너 만나면 아는 척해라. 좋았어요. 계속 할까요? 너무 좀 아니잖아. 아니 그럼 이게 맞춰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오늘 인생을 뭘 배웠어? 오늘 곡성만 화내는 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막 아이고 죄송해. 진정한 배우들 만나고 네네. 해서 이제 그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숨길 줄 아는 게 더 극대화시키는 거고. 네네. 이런 곡성이 인생이네. 일단 알았어. 어, 그런 쪽으로. 네. 오늘 인생님을 해주신 게 없는데. 뭐였지? 아, 근데 요새 뭐? 제가 그런 거 하면 제가 더 편집해서 오글거려 좀 심한 그런 거. 문학성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하는 그런 얘기 되는 건가? 그거를 이제 방송에 어떻게. 나는 막 울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시청자한테 감정이 전달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 저 하는 게 더 그런 걸 수도 있다. 들어간 어퍼 받아들이는 네네.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인생은 너무 많이 갔다. 인생 공부는 좀 갔죠. 너무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실패. 포장을 했다. 실패! 자기도 말 못하면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말하면서.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요. 아까 여기 대놓고 하지. 오늘 방송하면서. 너무 주작이네. 바보가 최수씨.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이정현, 제 이름이 이정현이에요.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우와, 잡았어. 이상해, 이상해. 어, 제 이름이 이정현이니까 내 이름 얘기해도 되잖아. 아, 웃겼다. 네. 비상실세 지렸다. 이정현. 저 이정현이에요. 일단 해볼게요. 저 이정현입니다. 대본. 충성. 일하게 해주십시오! 너 우리 가는 거 아니야? 단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단식하신 거. 아, 단식이, 아, 단식이네. 단식 3일째예요. 내일 그만둘라고요. 아, 재밌네. 어, 재밌다. 저 내일부터 이제 정지당해 있는 거네요. 일단 할게요. 자, 오늘 하면서 원래 방송을 할 때 저는 감정. 자, 할게요. 어떻게? 어, 오늘 하면서 원래 감. 다시. 응. 발자국 이렇게. 다시. 원래 하면서 저는 항상 방송을 할 때 모든 제 감정을 다 그 곧이 곧대로 다 표현했었는데 오늘 진짜 실제
연극 배우를 만나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특히 내 감정이 이렇게 이렇다고 이러이러하다고 그거를 모든 거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조금은 억누르면서 그 억누르는 표현이나 그런 거에서 또 시청자들은 아 얘가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약간의 더 역효과가 뭐라 해야 되죠? 극대화를 역효과가는 그 감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고 배웠습니다. 양파 선생님이랑 이렇게 짧은 시간 하니까 인간도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친구 스타일이? 뭐 일단 이거 어린 나이에 뭐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대단히 좀 비범한 친구인 것 같아서 이런 친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솔직히 뭐 연예인은 안 한다고 연예인병 걸렸다고 얘기는 하는데 연예인은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왜? 뭐지? 연예인의 길은 열려 있습니까? 제 길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뭐 나쁜 의미고 좋은 의미고 이게 아니라 굳이 요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받고 자기 끼도 있고 열정도 있으면 굳이 그거를 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대는 거 좋아하면 저처럼 나대가지고. 네. 아, 저는 솔직히 연극 이런 거 진짜 관심 많거든요. 연극은 하지 마요. 방송 쪽으로 먼저 가는 게 더 힘이 안 들 거예요. 연극 좀 힘들었어. 혼자 열심히 하는 거. 특히 아 뭐 그러면 뭐 밥벌이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무대 끼워줘야 돼. 응. 아, 저 재밌는데? 아, 그럼 전 연기를 못 하는 겁니까? 어? 연기 잘하는데? 괜찮아. 안 배웠잖아, 한 번도. 네. 배운 적 없죠. 네. 그건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해, 출발이. 저는 수제자로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신지. 수제자요? 네. 어떻게 하려고? 네? 열심히 해서. 아, 열심히 하면 진짜 열심히 해서 같이, 뭐, 고향, 그냥 되게, 지인이나 이런 거. 네. 학연 지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만약에 서울에 다시 와서 뭐, 이렇게 연기를 같이 하게 된다면 고맙죠. 같이 하면 재밌지. 더 추억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할 수 있고 열심히 할게요. 응. 화이팅 화이팅. 응. 자 주작 여기까지 주작. 아니 뭔 주작이에요. 감성 발휘. 뒷말. 아 재밌다 이거. 아. 재밌으세요? 이런 건 처음 해봐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아프리카 비데이 해보실 생각? 아 제가? 네. 아, 근데 욕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돼. 혼자 하고 하면 욕도 하고. 정신 캐릭터로만. 그 아, 사채업자도 있고. 그 사람 진짜 똑같이 생긴 나랑. 진짜 잘했어. 이거잖아. 짜증나 이거. 이거 나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그래 방송국 하면은 돈 많이 번다 그랬어. 방송국 놈들 돈 많이 번다고. 방송하는 놈들? 방송국 놈들. 사채 뚱땡이가. 아무튼 여기도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월천이에요. 아, 월천. 야. 네. 끝내도록 할게요. 뭘 월천이에요. 월천 아니에요. 라이어 보러 오세요. 아 그러면은 그 티켓은 어떻게 하나요? 응? 티켓이요. 티켓? 무슨 티켓? 공연 티켓. 아 얼마죠? 아 설마 정가 상관없는데 인터파크 인터파크 다들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들어가셔서 인터파크 티켓이라고 검색하시면 공짜로 달라고요? 닥치세요. 공짜로 받으실 분은 라이어로 삼행시 찍으시고요. 인터파크 들어가셔서 라이어 2탄 치신 다음에 오늘까지 받는다. 오늘 12시까지. 네, 오늘 12시까지 게시판으로 받을게요. 나가 얘기할 거 네가 얘기할 거야. 네. 자, KNN 시어터에서 하고 있는 라이어 2탄, 라이어 20년 후니까요. 그거 들어가셔서 티켓을 수령하시면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라이어를 즐길 수 있으시니까요. 안 한다고? 이 새끼가.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 많은 공연을 보세요. 공짜로 저도 안 간 너 맙소사 그래. 네, 여기 원래 그런 아시잖아요. 아, 아무튼 그렇게 보러 오시면은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어. 항상 핑가에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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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센텀시티. 예, 예.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예. 김종욱 찾기 볼 거래요. 김종욱 찾기 재밌어요, 그것도. 제가 할 수 없는 공연이라서 아쉽긴 하네요. 뮤지컬은 안 된다고 그래도 얼굴이 안 돼. 그거 봤었는데, 두 여자랑. 두 여자 무서운 연극. 진짜 무서워. 네, 무서워, 무서워. 불 꺼졌는데 갑자기 뭐 누가 불 탁 켜져서 다 잡았어. 저는 테너를. 작업이 정석 재미없어. 아 재밌어요. 작업 테너를. 다 얘기하는 거. 테너? 네. 아무튼 다 재밌어요. 라이가 제일 재밌는데. 네, 재밌어.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라이가 꼭 보러 오세요. 피디 누나 한번 보여주고 끝내자. 최선실. 그 말씀으로 좀 최선실. 대본. 왜 계속 떨어지지? 피디 누나 한번 보여달라는데. 원래 다 엄청 이쁘다고. 저 방송 개인 방송 할 때 계속해서 이쁘다고. 핸드폰 바꾸든지 이걸 바꾸든지. 이걸 바꿔야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현이고요. 저는 정리를 할래 정리를. 그치 큰일났어 지금. 아 맞다 끝났네. 아 맞다 미안해요. 자 오늘 마지막 방송인 자. 것 같은데. 어, 되게 예쁜 광도 지금. 어, 양아치네. 야. 어, 피디님 양아치야. 고개를. 자, 알겠습니다. 어, 저 여자들 더 예쁘게 나온다. 나만 이상해 나네. 이상한 거. 아, 그렇구나. 재밌다. 누구 닮았는데, 길래. 어, 이거 일부러 쓰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네? 한 땀 한 거야, 한 땀 한 땀. 어, 이거 한 땀 만든 건데. 포기함. 작가님 포기함. 마이크 뜰까요? 이거는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네요. 키가 몇이세요? 아, 저요? 네. 176이요. 오, 크시다. 작은데? 작은 거 아니야? 176큰 거 아니에요? 크지. 작지 네. 않네? 작진 않죠. 큰 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나도 아까 피디님 좀 인직 같다. 여기 만들 거야 여기. 근데 속도가 진짜 빨리 올라가요. 댓글 속도가 첫날은 진짜 대박이었는데 못 읽었었는데 다라라라 올라가서 재밌긴 하다. 재밌죠. 어, 재밌다. 하세요. 에이, 이게 와이프가 싫어해. 아내분 이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꺼졌어요? 예? 어떻게 꺼졌어요? 아, 몇 번 까였어요. 맞내 와이프 봤죠? 맞죠. 예. 꺼졌어요? 한 두세 번 까였다가. 계속 보러 가신 거예요? 네. 네. 안녕. 아, 이렇게 성의 없이 끝나는 거야? 옛날이요. 아,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야? 주마다 네. 한 번씩? 화장 이상하겠는데, 오늘? 예쁜. 제가 화장했어요. 제가 훨씬 낫네. 어, 저번 주에 받은 거보다. 어, 공연 한번 하는 거 진짜 안 걸렸네. 아, 저녁 방송 할게요. 이게 방송 연장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추초 한 번씩만 눌러오세요, 여러분. 추초 한 번씩만 눌러오세요. 추초 한 번씩만 눌러오세요. 아이고. 아니 저번에도 그거 K&N 나가서 요리 만들어서 먹는 거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여기서 라디오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디오를 또 5만 원 받았대요. 나 안 주던데? 아니, 우리 받았는데?